날까? 몸이 안 좋았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성남 잘까요? 뭐야 뭐야? 야! 이게 속으로 활동해요. 다음에 다 꺾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서해 초내 입성한 7명의 무한돌. 나는 왜 5등이에요? 5등이 뭐야? 왜 꼴찌예요? 이거 진짜 많아.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팬들의 호감도로 정해진 사전 서열을 뒤엎기 위해서는 멤버가 최고 인기남이 되어야 한다. 아? 멤버 간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기회, 도시락 짝꿍 선택을 두고 희비가 엇갈린 서열촌. 과연 이들은 멤버 간 호감도 높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원님 가시죠. 자, 부채 어디 가시죠. 여기 있습니다. 실망했죠. 비리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그냥 이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좋네요. 첫 번째 비운의 사나이가 된 오호. 그러나 서울촌에는 즐거운 점심 시간이 찾아왔다. 멤버 간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도시락 짝꿍을 찾은 무한돌은 자신의 매력 어필을 준비 중이다. 맛있게 드세요, 이호님. 맛있게 드세요. 방짝꿍에 이어 도시락 짝꿍이 된 2호와 7호. 아, 또 7호 니가 하나 먹어드려야겠다. 응? 아, 7호 니. 감사합니다. 2호는 꽤 적극적이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7호 님은 네. 왜 저 선택하셨어요? 전 잘생겨서요. 그 다요? 네, 일단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정말 동생으로서 형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많이 챙겨주고, 그 다음에 동생 마음을 많이 헤아릴 줄 아는 것 같았어요. 7호님은 평소에 뭐 하세요? 저는요. 다정도는 2호의 매너손. 어? 그거 좋아해요. 7호는 부끄러움에 휘청인다. 아, 근데 진짜 오글거린다, 남자들끼리. 제작진의 카메라를 뺏어든 2호. 실원이 먹는 모습을 담겠습니다. 그의 매력 어필은 능수능란하다. 실원님, 네. 이게 굉장히 나중에 뽀샤시에서 나갈 거예요. 진짜요? 네, 뽀샤시에서 방송에. 지금 안 뽀샤시예요? 지금 좀 칙칙해요. 아, 그런가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보정 작업을 통해서 네. CG도 들어가고요. 오. 그다음에 자막도 되게 멋있고 그렇게 써드릴 거예요. BGM도 깔아주실 거고요. 이럴 것 같아요. 짝꿍이 되고 나서 굉장히 귀엽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느꼈죠. 6호의 블랙박스 때문일까? 어쩐지 칙칙한 기운이 감도는 3호와 6호. 밥 뭐 좋아하세요? 쌀밥 좋아합니다. 아, 잘 됐네요. 예. 근데 육호님 네. 생각보다 밝으시네요. 옷과 다르게 좀 밝은 성격이에요. 되게 어두운 분인 줄 알았어요. 첫인상 그렇게 멋있는데 생각보다 어둡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칙칙하고 뭔가 어둡고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아까 왜 저 선택하셨어요? 벌써 그런 질문.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뭐랄까요, 그냥 왠지 모를 끌림? 왠지 모를 끌림? 그분을 가장 모르겠어요.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사모님인 것 같아요. 6호의 솔직한 발언에 실소가 터지고 만 3호. 6호의 적극적인 매력 어필에도 불구하고 3호의 낯빛은 더욱 어두워만진다.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딱히 할 말도 없고. 3호의 마음은 이대로 돌아서 버리는 것일까? 전화 이노님이나 네 전화 선택받지 못한 자 그러게요. 수리만 고만고만 뭐하니까. 전 사실 마음속에 4호님이 있었어요. 거짓말 정말로 누군 줄 알아? 뭐야? 전 4호님의 그 튀어나온 아래 입술이 마음에 들어요.
어 비호감 됐어요. 차라리 멀리 있었으면은 멘트가 네 언어가 요즘 적극적이야. 감자끼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사원님 사원님한테 적극적이고 싶어요. 식은땀 나와 적극적이야. 사원님이 저를 원해주신다면은 사원님하고도 한번 마지막 커플이 되고 싶기도 해요. 룸메이트 마음에 들어요? 룸메이트요? 아, 오은님이요? 사모님이요? 사모님, 예. 좀 이상하신 것 같다. 사모님은, 예. 가방에 비타민을 3개 넣고 다니시고요. 오은님은 가방에 약밖에 없더라고요. 아, 공신약 공신. 네, 별로 안 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오은님은 최종 선택까지도 못 받은 자인데. 오은님이요? 혼자 드시고 있겠고요. 홀로 외로운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오호. 그는 애써 변명을 늘어놓는다. 내 폰이 다쳐서 일부러 그냥 남들 피해 안 주려고 혼자 먹는 거예요. 절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버렸으면 제가 버렸습니다. 전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안 씹어지죠. 마음만큼이나 퍽퍽한 반찬을 씹다 보니 오호의 입에선 깊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서로의 매력을 알아가는 사이 서열촌에는 어둠이 찾아왔다. 그리고 멤버 간 호감도를 상승시켜줄 또 한 번의 기회도 찾아왔다. 아, 오호님은 오호님이 혼자이신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혼자예요 그냥 이러고. 어떻게 하실래요? 오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나 한 명 끌고 가도 되죠.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를 안 뽑고 다른 분을 뽑아도 되죠. 다른 분도 돼요? 네, 오, 어떤 분 또 데리고 오셨어요? 형, 빨리 와요. 아, 저분이랑 하나니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생각할게요, 예. 저 같았으면은 혼자 줄넘기를 넘고 게임을 하겠어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시니까. 자, 여러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남자 파로님입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파로님, 자기 소개. 아까 저희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남자 파로 같아. 진짜 보니. 아, 맞으세요. 오호의 게임 작공을 위해 급조된 무한돌 파로. 오늘 가고 성열이가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찬 포부를 드러낸 8호의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아 제가 근데 게임을 하기 전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떤 거죠? 잠시만요. 기대된다. 뭐예요? 또 뭘 갖고 오시나요? 사모님! 아 이거 또 정말 제가 저희 짝꿍 유코님을 위해서. 아 진짜 와 짝꿍만 챙기시는 건가요? 날씨가 왜 쉽더라고요. 에구머니나 이런 준비까지 하는구나. 참 여우 같다 그런 생각했죠. 마음을 살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날씨가 쌀쌀해서. 아, 너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상합니다. 비타민 하나씩 하시고 그럴 줄 알고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얼굴 너무 건조하시니까. 아. 야 자상하다. 다 부지런한 짓이죠. 어디서 해?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호님 호감도 상승. 제가 호감도 1위만 될 수만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 남자는 목, 여자는 가위.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진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남자는 목이야, 남자는 목이야. 이런 거, 남자는 목이야. 하지 맙시다. 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예! 이도 저도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니야. 가위바위보. 이도 저도 아니야. 이도 저도 가위바위보. 왜요? 둘이 같이 하면 되더라. 아, 생각 좀 남자예요. 친밀도를 고려한 호감도 상승 게임이 시작된다. 준비. 준비. 시작. 아, 뭐. 아니, 규모이요. 아니, 규모이요. 시원하다! 전쟁이야! 전쟁이다! 전쟁! 하나!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해야 돼? 연동해야 돼? 빨리 해! 빨리 해! 하나, 둘, 셋! 빨리 해! 빨리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쉬어! 다시 쉬어! 네. 오케이. 빨리 빨리. 이걸 먹어. 빨리
그거 너! 그거야, 그거! 아, 잠깐만. 지금 네. 둘. 이걸 먹어! 아, 지금 네. 먹어! 그거야,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아, 잠깐만. 지금 네. 둘. 자, 바이바이. 네. 네. 아, 잠깐만. 지금 네. 어떻게 7호님! 아, 7호님. 아, 그냥 뭐야. 둘, 자, 빨리, 빨리. 끝났어, 끝났어. 아, 잠깐만. 아, 그냥 뭐야. 네, 여섯 개. 아, 그냥 못하더라고요. 아, 뭐해? 아, 저기 못 보겠어. 빨리. 실원님 버렸어. 실원님. 됐지? 이겼어! 아, 미안해. 이겼어! 아, 진짜. 이 미안. 이겼어! 자, 이분이. 자, 어찌됐든,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거 제가 진 것 같아요. 먼저 승리를 낚아챈 3호와 6호. 아, 선생님, 지금. 여섯! 호감도 여기에서 지금 여기.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여기요. 아, 화났어, 이웃님. 여기. 분노를 거기서 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웃님이 나 때문에 많이 화가 났구나. 그냥 몇 개 터뜨린 정도입니다. 분풀이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웰컴 스튜디오 나옵님. 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사모님. 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 느낌 왔는데, 지금. 아, 지금 왔는데. 느낌이 왔다고요? 아. 지성. 자, 진짜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아까 네. 말했어요. 네. 반칙하면 안 돼요. 페어플레이 해주세요, 페어플레이. 네. 자, 준비되셨어요? 예. 자, 아유, 레디? 예. 정말로? 네. 진짜로? 예. 자, 시작! 와, 빨라. 빨리 잠깐만. 아, 오은님.